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암스 비행을 왔어요. 한 1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출근길에 살짝 울적해서 그냥 관두자 싶어서 안 찍었는데 그래도 처음 온 도시니까 찍자 하고 여기서부터 찍었습니다. 호텔의 체크인을 빠르게 마치고 샤워도 빠르게 마쳤습니다. 이번 암스테르담 체류는 30시간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스테이예요. 다음날 바로 아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짧고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 당연히 ISTJ로서 계획을 살짝 쿵 했는데요.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일찌감치 호텔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암스테르담 뭐 또 유럽이겠지 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뭔가 이곳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아침은 뭘 먹을까 하다가 팬케이크 집을 발견했는데 줄이 길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다렸다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통 단 걸 먹을 때 뭐 이 정도면은 괜찮네 이런 식으로 먹었었는데 댓글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진짜 제가 그냥 단 거를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치즈랑 베이컨이 들어간 전통식 팬케이크를 골랐는데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먹어보는데요. 맛있는 감자전 먹는 느낌인데? 제가 한번 인스타그램에서 암스테르담에서 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감자튀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자튀김이요? 했는데 진짜 감자튀김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감자튀김 맛있는데 그냥 감튀. 카페 이름이 살짝 마음에 들어서 방문했더니 특이하게도 이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은 안 하고 테이블 서비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뭐 예술 박물관 뭐 이런 걸 할까 생각을 했다가 무슨 예술은 무슨 그냥 맥주를 먹기로 했습니다. 하이네켄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맥주라고 하니까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살짝 따분할 수도 있는 인내의 시간을 버티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이네켄 생맥주 한 잔을 먹어보라고 줍니다. 사실 이게 여기 오고 싶었던 정말 진짜 이유였어요. 제게 주어진 두 잔을 다 받아먹고 싶었는데 일을 하고 왔다 보니까 두 잔을 다 먹었다가는 바로 고꾸라질 것 같아서 자제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추 크림치즈 베이글이 메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함께 아이스 라떼 한 잔을 이렇게 들고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번 달에 토론토 비행을 원래 받았었습니다. 120시간 정도, 5박 6일 정도 되는 정말 긴 비행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토론토를 가보기도 했고, 날씨가 지금 춥다 보니까 별로 딱히 특별하게 할수 있는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크루가 비행을 바꾸자고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 암스 비행을 받고, 그 친구한테 이제 토론토 비행을 준 거죠. 제가 비행을 오래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의욕도 없고 비행도 하기 싫고 솔직히 말해서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괴로웠어요. 사실 네덜란드 뭐 암스테르담 관심도 없었고 뭐잘 몰랐거든요. 와서 막상 이렇게 도시의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갑자기 느껴보니까 아,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힐링 그 잡채 맛있는 거 예예 그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떠났습니다. 연주는 좋은데 대만 냄새가 너무 나. 이 집은 직접 카운터에서 주문을 해도 되지만 특이하게도 자판기 마냥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곳에 카드를 탭하고 꺼내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느지막한 오후가 되니까 이제 점점 밤샘 비행을 했던 여파가 슬금슬금 와서 후다닥 황급히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호텔에 돌아오고 나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벌러덩 누웠는데 짐을 저쪽 한 구석에 그냥 풀어놓고 잤습니다. 어제 사온 요거 김밥이랑 이거 홍콩에서 가져온 건데 홍콩 누들이에요. 먹어볼 겁니다. 시즈닝 파우더 그리고 소스 그리고 마지막에 뿌리는 후추인데 이게 아마 솔티드 에그일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도 안 매운데? 비록 짧았지만 행복이 충만했던 암스테르담에서의 하루를 뒤로 하고 돌아가는 비행편은 힘 넘치게 한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